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마운트 지역에 왔어요. 집을 보기 전에 타오랑 가니까 일단 마운트 지역을 둘러보고 갈 거고요. 한국은 지금 따뜻해지고 있죠. 여기는 지금 이제 가을로 들어서고 있어서 바람이 살짝 부대요. 자, 그래도 한번 오늘 둘러보시죠 뭐. 마운트 제가 채집하는 곳. 갯바위, 예. 고동, 문어, 여기 레즈 아일랜드입니다. 그리고 제가 스윙에서 가는 토끼섬. 강아지랑 산책하는 사람들 제 로망이죠. 네, 오늘 날씨가 생각만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름답죠. 예쁘다. 자, 가볼까요? 가요. 네. 출발. 가시기 전에 이거 잠깐 보고 갈게요. 여기 무료로 바베큐 나눌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쪽에 이제 바베큐 그릴 3개 있고요. 주변으로 이제 벤치 보이시죠? 그래서 그냥 가끔 주말에 가족들끼리 나와서 네, 맛있게 바베큐도 즐길 수 있고, 여기 닭갈비 했다가 밥 볶아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 샌드위치 같은 거 사오셔서 네, 피크닉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 무료죠? 네, 그럼요. 가스가 무료 공급됩니다. 이 버튼만 누르면 작동됩니다. 모든 찌꺼기와 뭐 네, 여기 가운데로 모든 찌꺼기는 가운데로 싹 다 밀어넣고 되고 마지막에 네, 쓰고 나서 깨끗하게 않아요. 정리만 하면 됩니다. 요리 못하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공원마다 다 있습니다. 네, 퍼퍼머에도 있어요. 여기는 약간 마운트에서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비치예요. 파일럿 베이라고, 특히나 이제 일몰이 상당히 아름다워서 일몰에 여기 오시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앉아서 뭐 데이트도 하고 가족끼리 이제 앉아 있는 모습 많이 보시는데요. 저기 요트들 보이시나요? 아, 부럽습니다. 네, 지금은 좀 아침나절이라서 조금씩 걷거나 이제 벤치에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평화로운 시간대에 한번 보시죠. 저 말고. 좀 춥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춥지 않아요. 저 보십시오. 이런 한겨울에도 이렇게 입습니다. 낮에는 따뜻해요. 오늘 바람이 조금 불어서 그래요. 바람이 조금 불어서.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이 마운트 산 보이시죠? 여기 뒤쪽입니다. 뒤쪽으로 올라가셔도 되고 앞쪽 바깥쪽 피치에서 올라가셔도 네. 되고 안에 뭐 많죠? 여기 트랙들이 있습니다. 정말 절벽으로 가는 트랙도 있고 정말 다양한 트랙이 있으니까 여러분 올라가 보셔야 되고요. 저기 보이시는 섬, 긴 섬, 저기 마타카나 섬, 저쪽으로 가는 크루즈도 있습니다.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에 배 타고 나오시면 돼요. 하루 종일 놀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무료예요, 무료. 그리고 저기 기던 낚시, 유명한 낚시터입니다. 네, 낚시 아시고. 저기 보이는 데가 오토메이타이 마투와 지역입니다. 저희 타오랑 가는 저쪽에, 타오랑가 유학원 쪽은 저쪽에 있습니다. 네, 또 우리 가보시죠. 이번에 마운트 방가는 히네로. 반바지 입고. 이제부터 찍죠. 네, 우리 이제 마운트 시내에 있는 음식점을 좀 구경하러 갈까요? 생각만 해도 흥분되네요. 자, 여기서부터 마운트 만가누이 시내입니다. 자, 타오랑가에서 밤에 분위기가 제일 좋은 곳이 여기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예, 요새는 여기가 많고. 더 핫한 예, 곳이 많죠. 그럼요. 더 저쪽에 네, 에스트롤렛 바 저기는 제가 알기로 월요일에 아마 딜이 있는 것 같은데. 화요일. 화요일인가요? 맞습니다. 화요일에 10불에 버거와 네, 맥주 한 잔. 월, 화, 수는 보통 펍이나 레스토랑에 딜이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여기 헬로 반미도. 반미 완전 좋아합니다. 반미 여기 쌀국수 맛있어요. 반미도 맛있어요. 제가 다 좋아합니다. 미스킨 버거. 네, 바로 옆에. 김치 버거. 여기 현지인들도 좋아하더라고요. 힘이 나네.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한국 분들이 하는 서시집도 있습니다. 베이서시라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제가 아시는 분들 여기 일하십니다. 그리고 요 여기 네. 보세요. 네. 아, 여기. 예쁘죠. 예쁘다. 저기 빈백들도 있어서 여름에 그냥 주말에 나와 있으셔도 되고요. 여름에 라이스 베이비 죄송해요. 라이스, 여기 라이스 베이비. 매우 매우 핫합니다. 저희 줄, 딸 친구지. 네. 줄 서셔야 돼요. 네. 그리고 라이스 베이비를 저희 딸하고 친구들 이름 지어줬잖아요. 네. 매우 유명합니다 지금. 진짜 세계 각국의 음식이 다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여기에 오시면 저희 한국 네. 저희 유학원 가족분이 하시는 식당도 있습니다. 네,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야 예. 되고요. 네, 저쪽에 또 역시나 더 반이라고 네, 저쪽이 수요일 날 딜이 있습니다. 15불입니다. 레티튜드 네, 여기도 분위기 좋죠. 요크스 씨도 아마 저희 어머니도 보이스 칼리지의 또 아네트 로프 쌤이 좋아하시는 또 술집이시죠. 맞네요. 상 받은 파이. 오, 아, 뭐 너무 많아서 칠리. 소개를 드리기가 나초. 쉽지가 않네요. 네. 자, 네. 여기 주황색 사인에서는요, 서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건널 때는. 자, 그리고 옆에, 저기, 공원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코로네이션 파크! 아, 맞다. 저기 이제 금요일에 이제 마켓 많죠. 그리고 나이트 마켓도 열리고 네, 그리고 토요일 오전 리틀 빅 마켓도 맞습니다. 열리고 각종 마켓들과 행사들 네. 스타일입니다. 오면은 라이브 뮤직도 즐길 수 있고 내 네, 음식들도 즐길 수 있고요. 그냥 잔디밭에 그냥 도치를 하나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는 길에 잠깐 타오랑가에 있는 커다란 쇼핑몰 중에 하나인 페이페어 보이시나요? 네, 여기 또 한번 보고 갈게요. 제일 큰 곳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타오랑가에서는 어떠한 쇼핑몰들인지 한번 안에 둘러보고 가실게요. 가시죠.